걱정 많이 했어? 그랬어? 그랬어? 버플, 이제 못 보는 줄 알았어. 괜찮은 거야?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! 우리 또 보자! 버플! 뭐야? 응, 이제 괜찮아. 포탈이 열려있으면 친구들까지 위험하니까 포탈을 닫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. 버플, 듣고 있지? 그냥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더니 친구들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더라고. 버블잼을 이용해 날 다시 불러냈지만 진짜 나를 깨워준 건 친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였어. 진짜 감동! 버블잼이 또다시 깨졌어.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버블잼은 인어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나면 깨진다고 해. 친구들이 나를 살리려고 소원을 빌어서 버블잼이 또 깨진 거지. 처음엔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인간으로 변신하려고 깨뜨렸지만 이번엔 친구들이 나를 위해 버블잼을 깨뜨렸어. 늘 나만 도움을 받는 것 같네. 이번엔 내가 더 열심히 버블잼을 모아서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. 오늘이 마지막 화였어. 그럼 이제 우리 못 보는 거야? 아니야, 아니, 아니야! 화이트 골드님도 깨어나시고 우리 7명의 공주도 무사하니까 다시 흩어진 버블잼들을 찾으러 떠나야겠지? 몸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블루더스쿨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. 조금만 기다려줘. 아! 버블리들! 지난번에 버블잼 팬아트 공모전 했던 거 기억나? 재밌고 예쁜 그림들 정말 고마워. 친구들의 소중한 그림들 혼자 보기엔 아까우니까 하나씩 소개해줄게. 우와! 다양한 우리 일상을 그려줬어. 하나하나 평소 친구들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담겨있어. 깜짝 놀랐어. 우리 일상을 다 아는 것 같지 않아? 우와! 춤추는 핑크스타를 영상으로 만들어줬어. 정말 독특하게 추는 걸. 점점 빠져들겠어. 으아! 이 그림은 우리를 정말 개성 있게 그려줬어. 친구들의 성격을 잘 표현해준 것 같지 않아? 레드, 거울 좀 그만 봐.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상상을 했을까? 근데 내가 제일 아래에 있네. 나 괜찮은 거 맞지? 이 그림도 너무 좋아! 특히 소나타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오렌지한테 보여줘야지! 이 그림도 너무 귀여워! 창의력이 뛰어난 그림이야! 버블리들! 우리를 너무 예쁘게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! 나 말이지, 인간 세상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! 서툴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, 좋은 선생님들,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너희 버블리들까지 매일매일이 내가 꿈꿔온 순간이 이루어지는 날들이었어. 버블리들, 너무 고맙고 사랑해! 나 다시 돌아올 때는 더욱 성장한 인어공주로 돌아올게. 더 많은 바닷속 모습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대해줘. 그때까지 어디 가면 안 돼. 그럼 우리 또 만나자. 안녕!